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날씨 지수입니다. 화요일은 비가 출조를 불편하게 하겠는데요. 새벽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상 곳곳에 천둥번개가 치겠는데요. 낚시 중 천둥번개가 발생할 경우 위험하니 빠르게 낚시를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지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서해안은 매우 나쁨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각오도는 최대 파고가 1.3m로 높아 위험하겠고요. 국화도와 신시도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겠습니다. 파고, 수온, 바람 모두 무난한 곳은 상황등도가 되겠고요. 하조도는 다른 조건은 모두 괜찮으나 바람이 초속 약 10m로 불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수온이 높아 입질이 쉽지 않겠는데요. 나쁨 뜬 거문도 역시 농어와 수온이 맞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여름 어종들을 물색해 보시고 대상 어종을 적절히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호포에서 나쁨 들어왔는데요. 역시 대상어를 뱅에돔으로 정하신다면 수온이 맞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 바람도 초속 8m 내외로 불수 있으니까요. 보통 뜬 나머지 포인트에서 낚싯대 던져보시죠. 제주연안도 높은 수온이 발목을 잡겠습니다. 특히 초자도는 수온뿐만 아니라 바람도 초속 약 9m로 강할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성산포는 돌돔과 물때 수온합이 좋겠고 물결도 잔잔하겠는데요. 하지만 바람은 초속 약 10m로 불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